금방 저기 오전 시간에 말씀 전례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바뀐 규정만 탁탁탁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후 맥락이라든가 배경을 잘 모르셔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하던 교구 규정이랑 갑자기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독서자 예절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세번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했었죠. 제대의 독서자가 독서하러 나올 때 당연히 제대를 거쳐가니까 제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독서할 권한을 위임받는 의미로 주례사제에게 한번 인사를 하고 또 성경과 하느님 말씀과 회중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그래서 총세번 곱하기 또 내려갈 때 곱하기 2 하니까 여섯 번 이렇게 하는 거를 이번에 제대에만 인사를 하는 걸로 올라올 때 내려갈 때두 번으로 확 줄였는데요. 먼저 제대에 인사하는 거는 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 그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니까요. 그나마 제단 안에 있으면 제대를 지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제단 안에 독서자의 자리가 있으면 그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주례자에게 하는 인사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데요. 그 독서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예, 물론 정규직 독서자가 아니라면 본당에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떤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독서할 권한은 성체를 분배할 권한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교구장의 어떤 저기 전반적인 전례 지침을 따라서 본당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본당 주임 신부의 사목 활동 아래서 적당하게 독서자가 길러졌다면 별다른 그 독서 권한의 위임 예식 없이 바로 독서를 선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성체 분배할 경우에는 다릅니다. 성체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분배할 권한을 줄때 극히 조심스럽죠. 비정규 성체 분배자 양성 교육을 따로 받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즉석에서 주임 신부가 적당한 사람을 불러서 그 임시로 성체 분배할 권한을 맡길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로마 미사 경본 부록에 있는 임시로 맡겨드리는 예식을 또 거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전례문을 바치면서 이렇게 성합을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체를 분배할 경우에는 미리 비정규 성체 분배자 교육도 이수해야 하거니와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라도 지극한 주의를 기울여서 성체 분배를 할수 있는 권한을 따로 전례 예식을 통해서 내어주는 거죠. 반면에 독서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아주 세심하게 적용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보다도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풍성하게 나누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례 독서할 권한을 위임하는 별도의 전례 예식은 필요치를 않고 그런 의미에서 주례자에게 건네는 인사도 사실은 저기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례 지침 자체도 이 독서자가 주례사제에게 건네는 인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고 실제로 저기 다른 여러 교구들,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례 지침을 뒤져봐도 주례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찾지를 못했습니다. 딱한 가지 예외가 호주 그 멜버른 교구의 보좌 주교님께서 내신 전례 매뉴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관습적으로 이제까지 그냥 해왔기 때문에 예의상 주례사제에게 인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신학적 혹은 행정적이거나 법률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지금까지 교구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습적으로 예의상 인사를 한다. 이 정도가 최대한의 어떤 그런 저기 해석의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례사제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 부분은 굳이 우리 교구에서는 오래된 전통도 아니고 불필요하겠다 싶어서 주교님과 말씀드려서 이제 그 뺐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하느님 말씀과 회중에게 건네는 인사인데요. 회중에게 건네는 인사는 우리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그 독서를 하기 전에 설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요. 독서는 다만 또박또박 올바로 선포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건네는 인사도 사실은 복음에만 유보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성경책에서는 복음과 구약, 신약의 다른 부분이 한 권으로 갖춰져 있지만 전례에서는 조금 등급의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복음집도 따로 하고 복음을 읽으러 갈 때 알렐루야 노래라든가 주례사제의 축복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제대해서 다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제가 속으로 기도를 바친다든가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복음에 고개 숙여 인사한다든가 이런 여러 종 분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종류의 경의 표현이 복음에만 유보되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들은 그 경의보다 살짝 낮게 이렇게 저기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 특히 구약 일독서에는 별다른 인사가 필요 없고 그런 인사는 복음을 끝난 다음에 복음에만 따로 유보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중과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인사도 굳이 불필요하겠다. 그래서 남은 것은 바로 이 제대를 지날 경우에 제대에 인사를 하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인사를 하는 바로 이것만 남기자고 우리가 이렇게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알렐루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예식상으로 우리가 그 알렐루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온 회중이 다 함께 환호 삼아서 부르는 노래는 이 알렐루야 반복해서 부르는 이 과정이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구절은 매번 바뀌고 이러니까 사실 온 회중이 다 함께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 함께 불러서 더 이 전례 분위기가 활성화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원칙상으로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원칙상으로는 알렐루야 이 부분들만 모두가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환호 삼아서 노래로 부르고 이 따라오는 이 사이에 있는 그 구절은 선창자나 또 다른 성가대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독서대가 아닌 성가대의 한쪽 자리나 아니면 평일미사 같은 경우에는 해설대에서 이렇게 굳이 노래로까지 부르지는 않더라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선창자가 불러준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각 본당 여건에 맞게 해설자가 그냥 낭송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전례 부분까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곧바로 성찬전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전례에 들어가면서 이제 30페이지입니다. 자료집 30페이지인데요. 보편지향 기도가 끝나면 이제 봉헌 노래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자들을 대표해서 교우 두 분 정도가 이제 예물을 들고 오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보편지향 기도 한 네 번째쯤 시작할 때 저 뒤에서부터 천천히 그 대표, 신자 대표 두 분이 걸어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렇게 천천히 걸어오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지향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사제의 매짐 기도까지 다 끝날 때까지 행렬을 출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렬을 동반하는 노래로 봉헌성가를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헌성가를 부르기 시작할 때 예물 행렬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먼저 행렬에서 오는 시간에 신부님들은 제대 준비를 차려놓으면 좋습니다. 성체포를 깔고 이런 준비를 한 다음에 신자들의 대표가 가져오는 예물을 받으러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1항에 보시면 보편지향 기도가 끝나면 봉헌 노래를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32항에 먼저 성찬전례 전체의 중심이며 주님의 식탁인 제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33항에 보시면 그 다음에 예물을 제대에 나르는데요.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가져오는 것이 좋다라고 총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당 입구에서 행렬하여 예물을 봉헌할 때에는 보편지향 기도를 다 마친 다음 행렬을 시작한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신부님들이 주례사제가 그 예물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 주실 부분은 35항에 보시면 잔을 준비를 할 때 포도주를 따르고 물을 조금 붓는 그 잔을 준비를 할 때 사제는 성체포가 깔린 제대 중앙이 아니라 제대 옆으로 이동해서 그 준비를 합니다. 성체포가 깔린 위에 빈 성작을 놓고 거기에 물을 따르지 않고 포도주와 물을 따르지 않고 성체포 밖에서 저쪽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준비된 잔을 들고 가운데로 와서 기도를 바친 다음 성체포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9항에 보시면 예물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분향한 다음에 사제가 그 물로 손을 씻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사들이 가운데 서 있는 사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씻는 게 아니라 사제가 제대 한쪽으로 이동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부분 또 그 사소한 부분이지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저기 그동안 혼란이 있던 부분이 예물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사제가 제대 가운데에 서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초대하는 부분이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하느님 아버지께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면 교우들이 응답하는 부분인데요. 일어서는 타이밍이 조금 많이 문제시 됐었습니다. 이 미사경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한 어떤 지침이 없었죠. 그냥 조금 중구난방으로 일어섰던 것을 교구장 주교님께서 우리 제주교구는 사제가 형제 여러분 할 때 일어선다 라고 저기 먼저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미사경본 번역본이 나오면서 원본에는 없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추가를 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음에 미사통상문의 빨간 글씨로 교우들은 일어서서 응답한다 라고 이제 박혀서 나왔죠. 이 부분은 한국교회의 자체적인 해석입니다. 원본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 미사통상문에서도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그 지침의 해석에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46항,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146항 한번 봐보십시오. 146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는 제대 한가운데로 돌아와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팔을 벌렸다 모으면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하고 말하며 교우들을 기도에 초대한다. 교우들은 일어서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하고 응답한다. 여기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사제의 초대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선다. 이게 맞는 거죠. 하지만 43항을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미사 경본 총지침 43항을 봐보십시오. 신자들은 입당 노래를 시작하거나 사제가 제대로 나아갈 때부터 본 기도를 마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전 알렐루야를 노래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보편지향 기도를 바칠 때도 서 있어야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를 빼놓고는 예물기도 앞에 형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는 초대의 말 다음부터 미사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한국말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본에는 기도합시다 하는 초대의 말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자고 통일한 다음에 이 그 번역 자체도 바꿔버린 거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본대로라면 두 가지 규정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가능한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교구장 주교님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형제 여러분 하면 교우들은 일어서고 사제가 초대의 말 마무리한 다음에 일어선 상태에서 교우들은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지 그 전례 관행과 이제 차이가 좀 있겠죠.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구의 전례 관습이 지닌 어떤 저기 뭐라 그럴까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때 이제 그 초대의 말을 그냥 앉아서 듣기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선 상태에서 듣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도록 이제 형제 여러분 하면 일어서서 일어선 상태에서 듣고 바로 또 응답을 하도록 이런 전례 흐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육지에 나가셨을 때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 한 가지 제가 잠깐 그 깜빡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사제가 그 손을 씻을 때 손을 씻고 나서 이제 복사가 물을 가져오잖아요. 예물을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을 씻는 예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나서 복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예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복사가 사제에게 뭔가를 가져와서 물러갈 때마다 계속 인사를 반복하는 이러한 저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손을 씻은 다음에 물러갈 때 아주 가볍게 고개 정도 살짝 숙이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례사제에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그때마다 인사할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손을 씻은 다음 완전히 물러갈 때 간단하게 고개를 서로 숙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물끄는 들은 상태에서 깊은 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고개 정도 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32페이지 42랑부터는 이제 감사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사 기도를 고르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총지침 147항 또는 365항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그냥 읽어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기도 제1항씩 고르는 기준 언제나 쓸 수 있지만 고유 성인 기도와 고유 한크이지뚜 이것은 저기 고유 성인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저희 봉사자들과 저희 가족들이 바치는 이 예물 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유 기도문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미사, 그러니까 로마 미사 경본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감사 기도에 이름이 나오는 사도들과 성인들의 축일에 바치면 더욱 좋다. 그리고 또한 사목적 이유로 감사 기도 제3양식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주일에도 제1양식을 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주 쓸 수 없다면 특히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같이 중요하고 성대한 축일에는 이 일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주 중요하고 성대하게 거행할 필요가 있는 축일에 일양식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기도 제2양식은 그 특성으로 보아서 주간 평일과 특별한 환경에서 쓰면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감사기도 제3양식은 어떠한 감사송과도 쓸 수 있으며 주일과 축일에 쓰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기도 제4양식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다른 감사송과 바꿀 수 없는 고유 감사송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통상문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가벼운 미사경본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것들인데요. 새로 완역된 로마 미사경본에는 감사기도가 더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먼저 화해 감사기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개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1975년 대희년을 맞아 작성된 기도문입니다. 이 감사기도에는 고유 감사송이 붙어있지만 참회나 화해와 관련된 다른 감사송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기도는 사순식이나 그날의 독서나 전례문에서 화해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미사에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원 미사에 쓸 수 있는 감사기도가 또 있는데요. 이 감사기도는 원래 1974년 스위스 주교회의에서
경신성성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도문입니다. 스위스에서 전국적으로 주교회의가 열려서 이 회의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출해서 허락받은 기도문인데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종종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로마미사 경본 제3판에 정식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교회의 관습이 이제 보편교회의 관습으로 훅 넘어가게 된 아주 저기 대표적인 사례죠. 현재 기원미사 감사기도는 감사송과 전구 부분에 변화를 주어서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총 네 가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미사 경본 찬찬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방법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신성사성 지침 구원의 성사에서 아주 주의를 준 몇 가지 부분들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항 첫 번째 항목인데요. 감사기도의 일부분을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 또는 신자 개개인이나 모든 신자가 다 함께 바치도록 제의하는 것은 남용이다. 감사기도는 온전히 사제 혼자서만 바쳐야 한다. 그리고 사제가 감사기도를 바치는 동안에는 다른 기도나 노래를 하거나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 저기 건너뛰어서 종을 치는 이 순간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행은 종 칠 때 축성 전에 성령 청원할 때 복사가 종을 한번 치고 축성 후에 성체를 들어올릴 때 한 번 내려놓고 절할 때 또 한 번 성혈 축성 후에 들어올릴 때 한 번 내려놓고 나서 또 한 번 여기까지가 다섯 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성체 직전에 사제가 영성체를 하면 또 한 번 쳐서 총 여섯 번이죠. 우리에게 익숙해졌기는 하지만 이 종소리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성 전에 뭐 성령 청원 할 때 축성 전에 종치는 관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축성 다음에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또 성혈을 들어 올릴 때 또 종을 칩니다. 하지만 이 성체와 성혈을 내려놓고 사제가 깊은 절을 할 때는 종을 따로 울리지 않겠습니다. 종소리가 겹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놓고 또 바로 인사를 하는 이 텀이 짧은 분들은 댕댕 막 종소리가 또 겹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칙대로라면 교우들은 사제가 절할 때 절하는 순간에 같이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릎 꿇은 상태가 성체께 드리는 합당한 공경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가 절할 때 교우들도 같이 절하십시오라는 신호로 종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우들도 개인 신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제가 절할 때 같이 절할 무릎 꿇은 상태에서도 같이 절하는 거 괜찮습니다.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절하십시오라고 종소리로 땡 알리는 이런 것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나중에 영성체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제가 성체를 모시면 바로 성체 성가가 들어가죠. 이때도 굳이 종을 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총 세 번만 치는 걸로 축성 전에 성령 청원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한 번, 성혈을 들어 올릴 때 한 번, 이 세 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그냥 우리가 전례를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0항 페이지를 넘겨서 34페이지 신부님들께 또 사소한 거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항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50항을 보시면 이제 영성체 예식에 들어가서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 빵을 쪼개는 예식을 하는데요. 50항에 보면 그러고 나서 사제는 축성된 빵을 들어 성반 위에서 쪼개고 이렇게 나갑니다.
성작 위가 아니라 성반 위에서 쪼갭니다. 이 부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맨 윗단락을 보시면 손가락에 묻어있는 부스러기를 털 때도 성작이 아니라 성반 위에서 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제가 쪼개서 그 성체를 쪼개서 작은 한 조각을 성혈에 넣죠. 이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과 피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거 외에 이 상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성체를 쪼갤 때나 손가락을 털 때나 성작위가 아니라 성반위에 하도록 이 둘 사이의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성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54항을 봐주시면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성체 성가를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면 성혈을 모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성체를 모시면 바로 성체 성가 몇 번입니다.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영성체 송을 합성을 한다면 성체를 모시면 바로 영성체 송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영성체 송을 합성하는 요령은 입당송과 같습니다. 영성체 송 하지 않고 영성체 송의 첫 한 구절을 선창자가 선창하면 나머지 교우들이 이렇게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영성체송 대신에 이렇게 성가를 부르고 싶은데 참석한 교우들이 얼마 안 돼서 행렬 중간에 성가가 끊어지고 중단되고 막 이런 게 염려가 된다면 교우들이 성체를 다 영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서 다 함께 그때 성체성가를 한 곡 불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영성체성가 말고 교우들이 그 묵상을 하는 의미에서 다른 찬양의 노래를 하나 더 부를 수도 있다고 이제 미사 전례 규정은 그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몇몇 참여하지 않은 미사나 뭐 새벽 미사 이런 때 같은 때에 영성체 송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교우들이 행렬을 지어 나와서 모두가 영성체를 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서 함께 성가책을 보면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도 아주 훌륭한 그 영성체 노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항에 보면 그 영성체 관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신자들이 직접 축성된 빵과 거룩한 잔을 들고 모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항상 사제에게서 받아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영성체한다. 한국에서는 무릎 꿇고 성체 영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외국에 같으면 자연스럽게 옛 전통에 물든 그 형제 자매님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영성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감을 받아서 굳이 한국에서 이런 전통이 없는데 무릎을 꿇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영성체를 합니다. 서서 영성체를 할 때에는 성체 앞에서 양형 영성체를 할 때에는 귀중한 성혈을 모시기 전에도 공경을 표시하는 동작으로 저마다 정중하게 절하고 봉사자에게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 영성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57항에 보시면 양형 영성체 방식에 대한 지침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영성체를 할 때에는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영하는 방법과 빵과 포도주를 따로따로 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부제님이 있으면 부제가 성작을 듭니다. 부제가 없을 때에는 사제나 정식으로 직무를 받은 시종 또는 다른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듭니다. 필요한 경우 이 임무를 그때만 신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경본 뒤에 나와 있는 그 예식대로 한 다음에 해야죠. 미리 허가된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아니면. 그리고 성체를 성혈에 적셔서 입에 넣어주거나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게 할 수 있는데요. 축선된 빵을 성혈에 적셔서 모실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제가 축성된 빵을 집어 한 부분을 성작의 성혈에 적신 다음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고 말하고
아멘 하고 받아 모시면 되겠습니다. 성혈을 성장에서 직접 마시는 경우에는 영성체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다음에 성작 봉사자에게 가서 그 앞에서 서면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피 하고 말하고 영성체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응답하고 봉사자가 성작을 건네주면 영성체하는 사람은 두 손으로 성작을 잡아 입에 대고 조금 마시고 돌려주면 됩니다. 봉사자는 수건으로 그 입된 자국을 살짝 닦아주면 되는 거죠. 영성체하는 이는 직접 제병을 성작에 넣어 적셔서도 안 되고 포도주에 적신 제병을 손으로 받아 모셔서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58항에 보시면 그 성체 분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성체를 분배할 때 다른 사제들이 있다면 집전 사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공동 집전 사제들이 이제 하는데 현재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교구미사를 할 때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 끝날 때쯤에 신부님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례하시는 주교님이 성체를 영하면 바로 성합을 들고 나가서 교우들에게 먼저 성체를 분배해 줍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성사 지침에 따르면 그 37쪽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봐보십시오. 공동집전 사제들은 성체 분배를 하기 전에 영성체하여야 한다. 집전 사제나 공동집전 사제는 신자들의 영성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체를 받아 모셔서는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의 관행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길어지더라도 공동집전 사제들도 빵과 포도주, 성체와 성혈 둘 다 영한 다음에 차례대로 성합을 가지고 나가서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을 활용해서 성체를 분배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37쪽 맨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은 우리 교구 상황에서는 저기 수도자들까지 이렇게 비정규 그 성체 교육에 성체 분배 교육에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은 사제가 영성체하기 전에 제대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또 언제나 집전 사제의 손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나 성혈이 담긴 그릇을 받아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한다. 그러니까 사제가 성체를 영하고 영성체 노래가 시작이 되면 그때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은 제단 위로 올라와서 제대 가까이 와서 사제에게서 먼저 성체를 받아서 영하고 그런 다음에 사제에게서 성합을 건네받아서 성체를 분배하러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비정규 성체 분배자도 마찬가지로 먼저 성합을 들고 나가서 성체를 분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직접 자신이 스스로 성체를 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성체를 영한 다음에 가까이 다가와서 먼저 성체를 받고 영하고 그 다음에 사제에게서 성합을 받아서 성체 분배를 하러 나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9항에서 보시면 이제 그 영성체가 다 끝난 다음에 거룩한 그릇들을 닦는 과정들 나와 있는데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 장소는 제대나 그 거룩한 그릇들을 닦는 장소는 제대나 주수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지침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호하는 곳은 주수상입니다. 제대가 아니라. 근데 뭐 제대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요. 큰 미사 그리고 성합이 많은 교구 이런 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대에서 그릇을 씻지 않고 모두 다 주수상이나 제의방으로 옮겨서 그 거기서 뭐 씻든지 아니면 성체포로 덮어놨다가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씻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성찬절례까지 이런 정도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에 빠졌거나. 예, 허철란 신부님. 그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85항
예. 285항입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85항. 285항 니은에 보시면 예. 성혈에 적셔서 분배할 경우에는 축성된 빵이 너무 얇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 어떤 사제가 이제 그 성체와 성혈을 이렇게 적셔서 주는 경우가 예.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성향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궁금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네. 우리가 그냥 성체 성혈을 이렇게 적셔 가지고 이제 예. 입에 넣어 주고 했는데 예. 예. 이런 성향이 많이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요즘은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한쪽에선 성체를 영하고 예. 한쪽에선 성혈을 영할 수 있는 그런 예. 게 조금 더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도 조금 아, 뭐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를 더욱 권장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체와 관련돼서는 교회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각 본당 실정을 살펴보고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혹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성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양형 영성체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양형 영성체 관련돼서도 교구장님께서 따로 지침을 조금 마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침과는 별개로 로마 미사경본에 명시적으로 이럴 때에는 양형 영성체를 하면 좋다라고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활 성야의 세례 예식인데요. 이때 보면 성찬전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신자들은 거룩하신 성체를 양형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좋다. 대부, 대모, 신자인 부모와 배우자, 평신도 교리교사들도 새 신자들과 함께 양형으로 성체를 모신다. 또한 상황이 허락한다면 교구장 주교의 동의 아래 모든 신자가 양형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은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도록 이 미사경본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체, 특히 양형 영성체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에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권장되고 이런 지침들은 큰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경본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들께서 지금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구장 주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현민권 씨는 한번 했었으니까 다른 예 이승엽 씨님. 35쪽에 있는 55항 그 첫 번째 동그라미에 아까 신자들이 직접 축성된 빵과 거룩한 전을 들고 모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본당에서 성체 분배를 수녀님들과 거의 대부분 하다 보면 수녀님들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반주자 맨 마지막에 주거나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와서 사인을 둘, 셋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소성합을 준비될 때도 있는데 또 어쩌다 보면은 그냥 손에 손으로 수녀님들도 두 성체 둘, 셋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지침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제대에 다가와서 혹은 뭐 책상에 어떤 성합이 놓여 있으면 거기서 직접 성체를 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의 중심이 아니라 직접 꺼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또한 비정규 성체 분배자인 경우에는 뭐 두 개를 마지막에 주어서 가져간다고 해도 무리될 것은 없겠습니다. 네. 그 영성체의 신자분들이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제대나 감실에 또 인사하고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영성체 하러 나와서 성체 앞에서 이미 한번 경의를 공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됐습니다. 중복해서 또 두 번 세 번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저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주님
주님, 그것이 뭐죠?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예, 예, 합당치 예, 않사오나 예. 할 때 네. 저희가 그냥 평야하게 그냥 네.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개를 깊이 숙여야 되는 건지 네. 고개를 숙이는 동작 없습니다. 네. 그냥 사제와 함께 쭉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쪽이 예. 예, 지금 그 성체 모실 때 저희 본단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신자들이 같이 나가서 이제 그 가슴에 손을 대고 예. 머리를 숙여서 이제 강복을 받는데 예. 그 행위는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해왔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든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한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류충년 신부님 네. 아, 뒤에 류 신부님. 예, 보편 지향 기도 끝나고 네. 이제 그 봉헌자가 이렇게 그 성혈과 아 그러니까 성합을 네. 가지고 나오시는데 네. 그때 언제까지 신자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영성체할 때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교우들이 다 앉아있는 것처럼 사실 봉헌 행렬 때도 굳이 모든 교우들이 일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구 미사 때도 보면 교구장 주교님께서 내려와서 이제 예물을 받을 때까지는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 전례 규정들은 없지만 그 현행 규정대로 주례자가 그 받을 때까지 그냥 교우들도 함께 서 있으면 뭐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사 전례 중에 사용되는 악기에 관련해서 예. 그 교재에 보면 지역 교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예. 돼 있는데 아마 그 지침으로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악기 사용보다도 하나님이 친 그 목소리. 예. 그 고요한 목소리로 하느님에 찬미하도록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는 우리 목소리로 하느님 찬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악기가 오르간이기 때문에 오르간은 공식 전례 악기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에 들어가면서 아주 다양한 악기가 발전되고 있고 그런 악기를 전례에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음악 지침이나 이렇게 보면 특히 타악기에 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타악기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면에서 지역교회가 전례 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교재에도 보면 지역교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는 연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30조 예, 아, 네. 31항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네. 이건 이런 표현은 아마 공식적인 표현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한국천주교주교회에서 예.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들이 예. 있는지 아니면 금한 악기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악기를 사용하도록 지금 놓아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성막 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한국 성음악 지침만 봤을 때 이 악기는 된다, 이 악기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저기 현문건 신부님 먼 길 돌아. 예. 현문건 신부님 한 다음에 예. 내가 먼저. 예. 감귤의 본고장. 선비의 마을 효동본당 현문건 신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미사 때 종을 치는 행위 횟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재 33페이지 거꾸로 두 번째 검은색을 보면은 종을 치는 건 의무는 아니죠. 그 행위가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현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쳐도 되고 네. 그죠? 또
쳐도 이제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네. 몇 번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정도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게 횟수 정확한 횟수까지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교구의 어떤 복잡함이 더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안 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횟수로 정하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몇몇 부분은 이제 그 본당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양령 영성체 얘기했지만은 법적으로 보면은 양령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 교계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그 세례 때 세례자들만 네네. 빼고는 네. 284항 지침서에 보면은 할 수 있는 경우가 14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본당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교님한테 이제 허락을 이제 네. 받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제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주교님께서 당연히 이제 허락하는 것으로 총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나중에 혹시 그런 지침을 만들 때 이게 네. 일괄적으로 계속 그 필요할 때마다 본당이 바뀔 때마다 신부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는 허락인지 아니면 교구사제 특별권한처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네. 권한인지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본당 두 번째 본당에 왔는데 같은 형태로 있어서 제가 이것도 좀 양심상 불편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레지오 미사입니다. 레지오 미사. 그 레지오 단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미사입니다. 왜냐하면 평일 미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미사 중에 떼세라의 까테나와 마친 기도를 미사 중에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과연 미사 중에 그러한 기도를 바쳐도 되는지 하면서도 물론 신자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했지만 그 부분도 교구에서 레지오 미사나 다른 신습 미사 중에 미사 경문 외에 다른 까논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종치는 문제에 관련해서 제 심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권장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만 구분을 해주면 나머지는 본당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이런 형태를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이들 복잡해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저기 언제더라 그 일부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제가 성체를 영할 때는 굳이 종을 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된 표현을 했더니 그래도 한번 정해줬으면 그대로 우리는 따를 테니까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 제안들이 있어서 제가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면 그대로 해주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금방 현무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건강한 전례거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략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 본당의 어떤 필요나 상황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구 전례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점에서만 종을 치겠고 본당에서는 그 외에 뭐 저기 이전까지 해오던 대로 뭐 종을 칠 수 필요하다면 뭐 종을 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을 치는 행위 자체가 전례의 필수적이거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목자의 판단에 어느 정도 맡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양형 영성체에 관련된 어떤 지침도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신부님들이 이런 때마다 건건이 교구장 주교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반적인 지침이 또 마련이 되고 그 지침에 그 지침을 적용하기에 애매하거나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따로 교구장 주교님께 허락을 받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레지오 미사는 제가 본당 신부를 안 해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차츰 그 저기 연구하고 또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저기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양형 영성체 부분에서 예. 사제 혼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제대 바로 앞에서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성체를 먼저 드리고 아까 이제 제대 위에 있는 성혈을 적셔서 모시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절대 안 되는 행위인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제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제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하고 예. 받으면은 성체를 모시고 예. 신자분이 바로 성혈을 짓고 모시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건지 아 예예 예. 예, 그 부분하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주님이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제만이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 본당에서 보면은 신자분들도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고 예, 예. 또 어떨 때는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네. 할 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예 그 시간에 어린이 미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예. 다 허용이 되는 건지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영성체 할 때 교우들이 직접 적셔서 모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제가 적셔서 주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봉사자들을 마련을 해서 따로따로 모시게 하거나 이 부분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두 번째로 그 뭐였더라? 주님의 기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제가 사실 팔을 벌리는 부분은 주례자의 기도 인사할 때와 주례자의 기도 두 가지 경우에 팔을 벌리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는데 더 이상 주례자의 기도가 아닌데 왜 사제는 팔을 벌리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레고리오 1세 교종 때부터 로마 예법, 라틴 예법에는 주님의 기도가 주례자의 기도였습니다. 사제 혼자 바쳤고 교우들은 나중에 와서는 교우들은 악에서 구하소서 이 한마디만을 바쳤었죠.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사제는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 자체는 우리 모두가 합성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다른 교회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교우들도 팔을 벌려서 할 수 있다. 이러면 더 이상 주님의 기도가 주례자의 기도도 아니고 이때 팔을 벌리는 동작은 주례자의 기도가 아니라 다 함께 손을 벌려서 들어 올려서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 구약 성경의 전통에 입각한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동작의 의미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그 주교회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교우들이 주님의 기도할 때 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본당에서 일선 본당에서 불만들이 많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이거 막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교회에서는 가급적 이거를 자제하도록 어떤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막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하지만 교우들이 이제 아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우들이 전례 동작의 일부로 팔을 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어떤 해석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저기 별다른 제약이나 아니면 허락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당분간은 그냥 뭐 허락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린이 미사 재단에 올라온 문제는 제가 어린이 미사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디까지 그런 자유로운 허용이 되는 부분인지 주교님께서 나중에 그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지 제가 어린이 미사 지침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조금 더 가능성을 타진해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귤의 고장 효돈 옆에 감귤의 고장 남원 성당의 김신보입니다. 예,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건의사항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교구 전례 담당이고, 이제 다른 교구와 전례를 인원할 때 아마 가실 걸로 보는데요. 주교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시골 본당 같은 경우에는 성지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 10만 가지, 뭐 많게는 20만 가지 하고 있는데, 성제까지에 대해서 전례 꼭 필요하지만
예, 그 조금 전례 담당하는 그 신부님들하고 주교님들을 회의를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무가 지금 예, 채취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한 5, 6년 뒤면 예, 성지까지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각 본당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원을 했는데 작년에 15만 가지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올해는 12만 가지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선은 11만 가지 하다가 지금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남원 쪽으로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희들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은 빠른 시일 안에 조금 새로운 전례를 통해서 이 성지까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가 요즘 강조하는 생태 환경에도 사실 예, 굉장히 어긋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정 수준이 아니고 거의 나무를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산에 있는 밭주인하고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켜서 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히려 성지까지 하면서 우리와 영성적인 면에서 좀 어긋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제의 수요일날 제는 따로 예, 만들더라도 성지의 주일날 성지까지 대신에 다른 나뭇가지나 아니면 손수건 아니면 다른 대체를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나뭇가지만 든 게 아니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도 영향이 없고 그리고 처리하는 데도 좋고 하는 그 대체제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네. 네. 예, 저는 그 성회복자 천주교회 양양호보입니다. 그 미사 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 그 어른들이 하는 미사는 주님의 기도대에서 문제가 없지만 그 청년 미사라든가 어린아이들 미사가 하게 되면 특히 주님의 기도를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례문을 이렇게 좀 뭐 덧붙이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노래할 때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완전히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 영광송도 두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례에 부합되는 건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신부님들에게나 우리 전례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노래를 하지 말고 기도문이 낭송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된 문제죠. LS2 그 멜로디에 주님의 기도 저기 기도를 붙여서 노래하고 있는 이미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퍼져 있는 그 노래 그 곡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말씀하신 문제점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어떤 명시적인 금지나 허락 뭐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없이 이제 청소년 사목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 이미 잘 알려지는 노래를 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고 있는 상황을 또 상황에 또 제동을 걸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례문 변경이나 중복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 또한 문제 제기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주교님과 또 여러 전례 뭐 저기 관련된 분들과 논의를 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화 요한 신부입니다. 광양 성당의 과양 성당의 보좌 신부로 있습니다. 네, 예, 그 성체 부스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있다가 와서 보니까
공동 집전할 때 어떤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제 손을 부스러기 뭐 이렇게 있으면 닦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교구에서는 정결수라는 것을 감실 옆에 놓아서 손을 담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닦고 거기서 정작 수건에서 이렇게 닦아서 왜냐하면 그 가톨릭 교리서 1377번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 존속성이 그 형상이 유지될 때까지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멸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새 정대라고 하셨는데 아마 거기다 이렇게 버리는 걸 그런 이제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히 만약에 제가 공동집전을 성체의 분배를 할 경우 저에게 성작 그 뭐죠? 아니 아무튼 그 성하 말고 그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What do you call purificator? Purificator. 수건. 아, 성작 수건.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작 수건이 없을 경우는 이제 제가 닦질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옆. 제가 예를 들어서 감실로 성합을 모시고 가서 올 때 되면 이제 주례자께서 벌써 깨끗이 하면 제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지 한번 물론 다시 제 방에 가서 닦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논의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스러기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최선은 이제 성체 분배를 하고 와서 성반에 닦거나 성작 수건에 닦거나 이런 경우가 그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제가 언뜻 잘 떠올리지 못하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으면 눈에 띄는 정도의 어떤 성체 조각이나 부스러기 정도는 그냥 저기 입으로 바로 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성작 수건까지 없는 상황이면 그 가지고 계신 뭐 손수건 정도로 닦고 나중에 그걸 조심스럽게 빠는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보시면 그 자료집에 그 성혈을 흘렸을 경우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37페이지 59항의 까만색 동그라미입니다. 성혈을 바닥에 흘렸으면 그 자리를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물은 나중에 제의실에 마련된 세정대에 버린다. 그러니까 물로 씻고 성작수건 같은 걸로 모아서 세정대에 버린다. 성체 가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건으로 성작수건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수건으로 모아서 세정대에 버리는 그 설거지할 때 할 수가 없으면 그 성작에 모아서 물로 씻어서 영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석수 씨님. 예,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대미사 때 아니면 대축일미사 때 이렇게 또 야외미사 때 신자수를 세지를 못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체가 부족할 경우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괜히 수녀님만 탓하고 막 이제 안에서 막 미움만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위령이랄 미사할 때 성체가 부족했는데 김경문 신부님께서 한쪽에서 축성을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여쭤고 되는 거 되는 거 이렇게 하다가 결론이 공부했잖아. 네, 그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긴급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잊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위령의 날 미사 때 제주시 황사평에 모여서 합동 위령 미사를 이제 거행을 했는데요. 참석자들을 제가 잘못 파악해서 성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 주례를 하시던 저기 부교장 주님 주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그 성찬젤레만 따로 혼자 급속으로 거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축성을 한 다음에 나눠줬죠. 전례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미사 전례가 그 저기 통으로 이제
한 몸으로 이제 거행이 되어야 바람직한데요. 아주 응급 상황에서 주교님 계셨고 긴급하게 허락을 받아서 했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저기 애덕의 집에 있는 그 감시를 꺼내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라면 그 가장 뭐 그런 급한 상황에서라면 이상적인 것은 그냥 성혈이 남아있으면 그냥 제병에 성혈을 묻혀서 성혈을 영해주는 방식이 가장 좋았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캔들을 무릅쓰고 그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었지 통상적으로 허락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예. 것은 그 성혈만 남아있고 성체가 없을 때 예. 제병을 가지고 찍어서 영성체도 예.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성혈만 영해주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무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일반 제병에 성혈을 찍어서 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오히려 그것이 금지 규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더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그 참 위험스러운 질문이 질문이긴 한데 그 이제 그 손을 부스러기나 닦거나 이럴 때 예. 이제 많은 경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교구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예식 자체를 설거지라는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 좀 제가 아직은 용어 이런 거에 잘 익숙치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아 그거보다 혹시 뭐 정결 뭐 이런 다른 단어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래도 예수님의 성체에 관한 네. 이제 그런 거니까 한번 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누가 저보러 대신 질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한번 아이고 이게 누군지 이게 저기 됐는데 다시 한번 켜주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본당이나 교구 미사 큰 행사 때 네. 여러 전례직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전례복을 입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걸 좀 절제해달라고 말씀을 이게 여기 공개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아마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담배 피고 화장실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뭐 그 의도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전례복 입기 전에 모든 행위를 다 마치시고 전례복 입은 다음에는 또 몸가짐에 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라는 용어 그냥 우리가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냥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총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를 씻음, 그릇 씻음이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입에 잘 달라붙는 용어는 아니라서 좀 더 정확한 용어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 용어로는 그릇 씻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그 전례 성가에 대해서 조금 할 게 남아 있어서 이것만 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41페이지 자료집 41페이지 보시면 미사 전례 성가의 단계별 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례 회중과 봉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미사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전례문을 반드시 매 미사에서 모두 노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래할 부분을 고를 때에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골라서 노래하도록 총지침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에 따르면 노래미사를 좀 더 장엄하게 드리기 위하여 교우들과 성가대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성음악 훈령, 1965년에 나온 성음악, 바티칸에서 나온 성음악 훈령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요. 보면,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가 많은 것이 제 1단계, 가장 먼저 노래로 부르면 좋다. 별 3개인 것만 한번 체크해 보면,
성우경 인사, 그리고 복음전 대화구, 복음문 후 환호, 그리고 예물기도, 감사송전 대화구, 감사송, 쭉쭉쭉 성찬전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평화의 인사까지 다 별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영성채우기도, 그 다음에 파견, 성가가 아니라 저기 파견 강복하고 나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는 이 파견사가 또 별 3개짜리입니다. 가만 보시면 그 다음에 2단계가 별 2개짜리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별이 왜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2단계는 별 2개짜리. 아니. 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보시면 자비송, 대형광송 뭐 이런 노래들, 그리고 3단계 마지막에 가서도 완전히 노래로 부를 것들은 뭐 입당송 뭐 이런 노래들, 영성채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우리 전례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진 게 보이죠? 복음 후 환호는 들어가 있는데 독서 후 환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5년에 아직 그 쇄신된 전례의 어떤 그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독서가 여전히 그 조금 제자리를 완전히 찾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성음악 훈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에도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구에서는 실제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은 42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중요한 부분들의 순서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먼저 그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전례 봉사자와 교우들 사이의 대화와 환호, 이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인사와 회중의 응답,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독서자와 회중의 응답,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와 같은 것들이 전례 봉사자와 회중의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미사 전례에서 환호는 기본적으로 노래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전체 회중이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위엄에 대해 드리는 우렁찬 긍정의 표현인 거죠. 대화가 미사의 공동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면 이 환호는 그 전례문의 성격상 노래의 특성을 너무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는 게 그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 중에 이루어지는 환호에는 복음 환호송,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기념 환호,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어, 그리고 감사기도의 마침 영광송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평일 미사에서도 노래로 불러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성음악 지침에서는 맨 밑단계였던 행렬 노래, 그러니까 입당성가, 예물준비성가, 영성체성가, 파견성가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 비추었을 때 다른 전례문이 그 전례의 어떤 공식적인 부분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 행렬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조금 더 친근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두 번째 위치에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답 시편이죠. 화답송.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후렴이나 반복 응답구, 자비송과 하느님의 어린 양 신자 기도로 응답 같은 탄원 노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미 노래, 그 때에 따라서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 대형광송과 같은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사항을 보시면 위에서 언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일 미사에서는 가급적 대화와 환호, 행렬 노래들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쉬운 곡조로 된 화답송도 노래로 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일 미사에서는 탄원 노래, 그러니까 자비송, 하느님의 어린 양과 화답송, 찬미 노래까지 노래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신비를 기념하는 다른 대축일에는 다른 일부 전례문도 노래로 드릴 수 있습니다. 파스카 성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같이 더욱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에서는 주례사제와 다른 전례 봉사자들, 신자 회중 전체가 잘 준비되었다면 모든 전례문을 노래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 각 부분의 기능과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그 의미가 백성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선율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현실적인 여건에 반하여 독서와 복음까지 무리하게 노래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별 다섯 개 정도로 그 분류를 해봤는데요. 별 다섯 개짜리만 한번 동그라미 쳐봐 주십시오. 먼저 성우경 인사, 대화의 성격을 지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 후 환호, 환호와 또는 대화의 성격을 지닌 것이죠. 그리고 복음 환호송, 그리고 복음 후 환호, 그리고 거룩하시도다, 신앙의 신비여, 마침 영광송. 여기까지가 별 다섯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별 다섯 개짜리들은 가능하면 평일 미사에서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뭐 무반주 상태에서라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우경과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시된 그레고리오 선율 멜로디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 미사 때 나오는 네 번의 모든 인사들을 다 노래로 부를 수는 없어도 처음 시작하는 그 노래 정도는 노래로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오 선율로 노래로 하는 미사 연습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별 다섯 개짜리는 이 그레고리오 선율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꼭 다른 선율로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그 가락으로라도 이 정도는 노래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본당의 여건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별 네 개짜리를 보시면 그 두 번째로 제가 강조를 했던 행렬 노래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입당 노래와 그 영성체 후 노래입니다. 봉헌 노래와 파견 노래를 왜 하지 않았느냐? 봉헌 노래는 생략할 수 있죠. 사제가 예물 준비 기도를 교우들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파견 노래는 파견 예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죠. 다른 예식으로 이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뭐 파견 성가 대신에 다른 마침 기도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입당 노래나 영성체 노래와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우들의 어떤 마음을 울려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노래로 부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평일 미사 때 노래로 부르도록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네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르는 입당, 봉헌, 영성체, 파견 노래 외에 다섯 가지 그 환호, 복음 환호송, 거룩하시도다, 신앙의 신비여, 마침 영광송 네 가지네요. 네 가지 환호와 여기에 플러스 1 하자면 처음 사제와 회중이 나누는 인사 정도까지 노래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일에 그 노래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노래로 바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화답송까지 포함해서 노래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로 하는 미사, 그레고리오 선율, 악보 제시된 이런 것들은 대축일이나 대축일에 조금 더 장엄하게 드리고자 할 때 선택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준비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4시 반까지 이제 강의가 허락된 강의 시간이라서 이 노래로 부르는 저기 미사 가이드라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저쪽에 아까 김세진 마르타 자매님 손 들었다가 제가 강의 들어가는 바람에 잘렸습니다.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미사 전례를 하다 보면 네. 성가대에서 헷갈리는 파트가 어느 부분이냐면 그 예물 봉헌 후에 큰 미사 때요. 봉헌 후에 이렇게 향 치실 때 그렇고 향 치시고 나서 사제단이 향 받으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신자들이 향 받고 할 때 네. 성가대가 어디까지 노래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가 네. 가끔 네, 좀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성가대 또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네. 향을 받아가고 그 앞에 그 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네. 게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지 알고 싶어요. 자료집 30페이지에 보시면 그 31항에 보시면 이렇게 그 썼습니다. 봉헌 노래는 적어도 예물을 제대 위에 차려놓을 때까지 계속하는데 분향이 이어질 때에는 분향을 마칠 때까지 노래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제대 분향, 예물 분향, 뭐 저기 다른 사제단 분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우 분향, 교우들 회중 분향할 때까지도 노래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와 회중을 향해 그 분향하는 이 전례봉사자가 어떤 뭐 저기 겹쳐서 조금 불편하시면 마지막에 회중 분향할 때 정도는 그냥 저기 오르간 반주 정도로 가고 저기 분향을 받는데 집중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중 분향할 때까지 전부 다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회중 분향하기 직전에 노래는 멈추고 반주 정도로만 가도 좋겠습니다. 네, 맨 뒤에. 예, 한림성당 지휘자 김영근 마로코입니다. 예.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성가대원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성가복 입고 미사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답송 할 때도 자매님이 올라가시는 경우에 이제 미사포와 관련해서 미사포를 쓰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 좀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성가대에 앉을 때 이미 성가복을 입고 있는데 네. 미사포를 쓰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자꾸 흘러내리다 보면 노래 부르는데 네.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지금 화답송을 지금 교구 차원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고 있는데 혹시 화답송을 다른 분의 노래로 좀 바꿔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지 아니면 본당 차원에서 좀 쉽고 간단한 멜로디를 바꿔서 자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예, 첫 번째 그 미사포와 관련된 문제는 미사포는 뭐 전례 규정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신심과 관련된 문제겠죠. 관습과 신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벗어도 된다, 벗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보다도 그냥 본당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전례 분위기를 감안하셔서 만약에 전례 행위를 하는데 이게 심각한 불편을 가져온다면 본당 사목자와 협의하에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공지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동안에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공지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어떤 분심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 조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가 그 화답송 멜로디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교구를 떠나 있어서 분위기를 모르긴 하겠는데요. 아마 교구에서 제공되는 멜로디는 각 본당 전례거행을 돕기 위한 용도이지 이걸로 회귀란 아, 예, 주교님께서 제공한 멜로디랍니다.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 질문? 네, 화순성당의 고혜숙 네. 엘리사벳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성가를 해설자들이 네. 저 조작해서 전광판에 네. 성가를 올리고 있는데 예. 그 입당 봉헌 그 성체 파견 이렇게 예. 올리고 있는데 저희 성가대 쪽에서 자비송이랑 뭐 대형광송이랑 기타 그 미사 성가들을 예. 다 올려줬으면 하는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해설단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하면 해설자는 물론이고 신자들도 그걸 자꾸 보고 막 이렇게 성가 펴고 예. 이렇게 하느라고 집중을 네. 못 하니까 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예.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해설단 모여가지고 전례 교육을 했는데 네. 마침기도 하기 전에 성호경은
성호경은 굳이 하지 않고 이렇게 마침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앞에 성호경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어떤 게 좋을지 네. 이 두 가지 의견을 묻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전광판 문제는 제가 아니라 본당신문과 상의하십시오. 전례라기보다는 그 전례를 감독하시 현장에서 감독하시는 어떤 분의 사목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침 기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성호경을 다시 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글쎄요. 저도 애매하네요. 뭐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 때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긋고 이제 파견하면서 또 강복을 받으면서 긋죠. 근데 이 미사 때 성호경을 긋는 이유도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혁하면서 미사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했을 때 그전에는 뭐 어떤 신부님들의 어떤 준비 동작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입당 성가부터 미사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으로 저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 전례학자들은 굳이 다시 한번 시작이 중복될 필요 없이 입당성가로 시작이 됐으니까 사제 인사로 시작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시작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오로 6세 교종께서 모든 기도와 전례 행위를 성호경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로마 예법 고유의 전통이다. 그래서 저기 성호경을 다 함께 긋는 것으로 또 저기 이것이 전례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은 입당성가부터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저기 성호경을 긋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례 시작을 또 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미사와 붙어서 뭔가 저기 추가적인 신심 행위를 할 때에 어떤 그냥 기도문을 바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호경을 긋는 것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호경을 긋고 하는 것과 제가 여기서 뭐 어느 쪽을 편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예. 네. 미사 후 기도는 네. 네. 굳이 하지 않는 걸로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사는 파견으로 끝났고 행렬하면서 마침 성가까지 했는데 또 미사 마침 기도라 해가지고 또 성호경 그어서 마침 기도를 한다. 이건 굳이 미사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또 형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사 마침 기도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전례주기에 맞거나 뭐 우리가 성월에 맞게 하는 기도는 미사 전에 하든가 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전에 우리끼리 정리한 부분을 알고 네.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주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것도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사 마침 기도 가능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저기 전례 다른 외국의 전례에서들도 보면 그냥 찬미 노래 정도 뭐 성모님과 관련된 노래 정도로 부르고 마무리 또 하니까요. 다시 한번 미사를 마친다는 어떤 의미의 기도는 조금 가급적 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시 반까지 신부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서 앞으로 4시 반 16시. 네. 그래서 4시 반까지가 신부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서 최대 앞으로 그 세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없으면 안 받고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제 의문했던 사항들, 애매했던 네. 사항들 많이 알았습니다. 아주 저 자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성당들이 이제 그 전례된 것이 어쩌면 통일되고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교육만이 아니고 오늘 그 질의 응답하는 내용들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내용들 주요 사항을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제 각 본당으로 전파를 해주시면은 우리도 좋지만은 우리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한번 네.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침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나눠드린 자료집은 어떤 공식적인 효력도 지니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집일 뿐이고 이제 추가로 우리 교구 전례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공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보공지를 통해서 요약해서 따로 나갈 겁니다. 이 연수가 끝난 다음에 주교님과 더 상의를 거쳐서 그리고 언제부터 그 적용 시점을 시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공지가 나가기 때문에 본당에 가서 배워왔다고 저기 자료집을 근거로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면은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그 사회성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강의였어요. 근데 그 원래 그 변하지 않는 그 뼈대가 있죠, 몸에도. 뼈가 있고 또 부드러운 살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김경희 시민께서 뼈대는 분명하게 또 말랑말랑한 살은 또 살대로. 하지만 제일 고민했던 게 말랑말랑한 부분인데 하도 신자들이 정해달라고. 그래서 피부에 속하지만 딱딱한 손톱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강의를 할 때 그냥 제 마음 자세가 애매하게 말하느니 과감하게 틀리자였습니다. 그래야 뭐 고칠 건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